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우리 찬양대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뜻 한번 표할까요? 또, 네, 우리 저 챔버도 한번 일어나세요. 챔버도 같이 일어나시고, 네, 챔버 오케스트라. 네,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 태동됐고,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지금 들어갔지만 우리 찬양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매주 많은 시간 이렇게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주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임직식이기 때문에 2017년 섬기시던 모든 분들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유임하시거나 이제 쉬시는 시간이 되겠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320여 명의 재직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오늘 아침에도 오실 때 보니까 파킹장 하시느라고 이 추운 영하 20도 넘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수고하신 지체도 계시고, 또 지금 주일 학교 가시면, 또 한글 학교 가시면 거의 한 70명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일일이 일으키시진 않겠지만 우리 감사의 뜻에 박수를 한번 표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제 목소리 듣고, 목소리가 섹시하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 같으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큰배 타고 풍랑 만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간접적으로 그 머리빗이 이렇게 그 고기 낚시를 갔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피어맨 끝에서 그 욕심 부리다가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거기는 상점에 갇혀가지고서는 한 시간 반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기 기다린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밴쿠버 갔더니 어떤 장로님께서요, 유조선 선장이셨어요. 그래갖고 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밴쿠버에서 밴쿠버 아일랜드 가는 배를 타면서 그 회의 때문에 같이 가고 있어서 묵게 됐어요. 뭐그 배는 정말 이렇게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배 탔는데요, 내가 지금 물에서 가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는데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배 선상에서 장로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유조선도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그러면 뭐 풍랑 만난 적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있대요. 예. 풍랑 정말 피하려고 아직도 말을 애를 쓰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이 태평양에서 그 유조선 얼마나 큽니까? 그때 뭐 제가 물어봤는데 다 기억 못 하겠는데 최소한도 뭐 70m 이상 될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니, 풍랑을 만나면 배가 쑥 바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뜨는데요, 선장실에서 경험하는 거 수직으로 뜬대요, 수직으로. 풍랑이 그렇게 무서운 줄 제가 그분 말 듣고 알았어요. 그 무거운 배가 쭉 들어갔다 뜬대.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에 항해하는데요, 풍랑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는 바울의 꿈이었어요. 왜? 그게 주도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첫째는 뭐 많이 모여 살았을 것이고, 일단 그 도시를 복음화해야 로마 제국에 자유롭게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어떤 분들이 가셔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가서 은사도 나눠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려서 이 교회를 세우기 싶어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가 받은 은혜 일단 글로 적어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정말 지연되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귀한 서신을 그때 쓰셨는데, 그 로마서를 쓰신 그 시점으로부터 한 3년 혹은 4년 지난 지점에 오늘 쓰여진 기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뭐
글쎄요. 가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첫째는 죄수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 압송 책임자와 함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100길만 계산하더라도 한 3,000km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 여기서부터 저 마이애미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배로 가는 건데, 예,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엔진 달린 배가 아니잖아요. 예, 바람 이용해서 가는 돛단배들인데 이렇다고 가는 거예요. 먼저 여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27장, 28장이 쭉 설명하는 거. 어디 들렸다, 어디 갔고 무슨 일이 났고 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해변 도시고요. 지금도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데 갔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근데 시돈에 가서 거의 이 성경 보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과 일행들이 그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로 미뤄보면 이 배가 무슨 뭐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는 직행하는 뭐 그런 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배를 탔냐 하면 가이사라에서는 이 터키 남다 소아시아 지방 여러 항구를 들리는 완행 같은 그런 배를 탄 거예요. 예. 그래서 시돈에서 며칠 쉬고 또 이제 배가 떠나면 장사하고 뭐 사람 태우고 싣고 내리고 끝나고 또 이제 배를 구부로 해안을 이렇게 바람 피해서 해서 터키 남단 소아시아 맨 남단 중앙에 무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가보니까 마치 그 항구 도시에 알렉산드리아 소속 배가 들어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저 뭐야, 아프리카 북쪽 항구 도시입니다. 대도시죠. 거기 소속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배가 로마 가는 거예요. 이 배도 그렇지만 뭐 로마로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늘 그랬겠지만 여러 항구를 거쳐서 뭐 여러 날 거쳐서 가는 배를 이제 얻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탔는데, 근데 바람이 역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니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가까스로 가고, 또 니도에서 미항, 원래 계획대로는 아마 겨울 되기 전에 로마에 가기 원했지만 이 배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늦가을이 돼버렸어요.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미항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첫 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 있고 또 절기가 있어요. 언제죠? 대속죄일입니다. 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나라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양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그날에 다 금식. 그날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보통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 9월 20일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가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그러니까 미항에 갔는데 벌써 뭐 10월 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초가 되면 상식적으로 지중해에서는 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물결이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굉장히 상식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항에서 은원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그 기사가 오늘 본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막 배가 표류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이 기사 가운데 두 가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스탠드 아웃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 지금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로마로 가는 건 포기한 거예요. 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까지 가기 원했냐면 그 미항 바로 옆에 페닉스라고 보이죠. 페닉스. 거기까지 가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은 조그만 항구였기 때문에, 예, 페닉스로 가기만 하면 도시도 크고 숙박 시설도 좋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까지만 가서 일단 겨울을 몇 개월 동안 난 다음에 그다음에 봄에 다시 출항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불과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지금 의논하는 거는 뭐 로마까지 가자 그건 아니고, 이 미항에 있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며칠만 더 해가지고 베닉스 가서 쉬자 이거였어요. 예. 이런 디스커션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같이 토의하는데, 첫 번째 이제 두드러지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울 선생님 말씀의 권위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건 말실수하는 게 아닌가? 왜? 지금 보세요. 지금 선장이랑 선주랑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 60km만 더 가서 거기서 3-4개월, 아니 한 4-5개월 푹 쉬다 가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려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오. 이렇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죠? 이게 재수 없는 말이죠. 지금 배 띄워야 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뭔가 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죠. 예.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선전과 선주의 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배가 미항을 떠나요. 남풍을 타고 잘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갑자기 내륙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라 광풍에 휘발리게 돼요. 그래갖고 배가 이제 표류하기 시작해서 장장 14일을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14일 동안 이 사람 내가 다 버려. 물건 버리고 뭐 그 기구 다 버리고 무역하려고 가져왔던 거 다 버리고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막 별 노력을 다합니다. 뭐 배를 막 칭칭 감기도 하고. 예. 그 당시 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학자들이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지었을 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돛단배예요, 돛단배. 예. 어떤 배는 돛단배가 도시 한 두 개 있고 어떤 건 세 개 있고 뭐 이런 배인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탄 배는 이거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왜? 나중에 여기 보면 257명이 구조됐다고 그랬거든요. 257명이. 그러니까 이 배보다는 더 큰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그냥 가상적으로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 학자들이 그려놓은 배를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조선소에서 그 교육을 위해서 지어놓은 이 고대 배예요.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바울 선생이 탄 상선 범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 배를 탔는데 이건 지금 세 배지. 세 배니까 뭐 그런 이 배는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었던 것 같죠. 막 폭풍 불고 치니까 이게 배에 깨질까 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밧줄로 막 배가 깨지 말라고 묶고 그냥 돛은 내리고 나머지 물건 있는 거는 일단 뭐 살아야 되니까 다 버리고 14일 동안 암흑 가운데 막 표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뭐 14일 지난 거 아니고요. 사흘 동안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암흑 속에서 이 배가 표류하는데 갑자기 또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1절인데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며 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야,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싸가지 없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아니 지금 이미 지금 여기 지금 열받게 지금 다 버리고 막 죽을 똥 살 똥 지금 3일 동안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아유 내 말 들어서 얼마나 좋았겠냐. 아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말 같아요. 예. 그 다음 말이 없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그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뭐 더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아서 좋았겠죠. 지금 뭐 3일 후에 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후에도 열흘 동안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한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지금부터 열 하루 동안 고생한 다음에 멜레다라는 그 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고 우리는 한 사람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름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들어섰어야 돼요. 그들이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이었던 상식, 지식, 경험 이런 데 근거해서 행동하기 전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었어야 돼요. 왜 그랬죠? 바울은 사실은 바다를 잘 알아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자서전 기록을 보면 배 타고 세 번 파선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텐트메이커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기상을 판단하거나 뭐 풍류를 판단하거나 바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선장이, 백부장이 그 배 책임자들이 들어야 하는 들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 지식이나 상식이나 축적된 지식에 의거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들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이 바울 선생님의 어떤 그 태연함, 이 광풍 속에서 그가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의연함, 이게 역시 두드러지게 이 본문 또 그 이하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 만만하게 남풍을 받아서 항해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기쁨이 넘쳤는데요. 우락굴락 강풍이 불어오니까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밥도 먹지 않고 14일여 그냥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배멀림하면서 정신없이 넋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표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을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먹지 않고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두려움 없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랫동안 밥 잡수지 않으셨는데 밥 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서 내 사건을 변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살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어젯밤에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참 평강과 의연함으로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 너무 이 본문 말씀에 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존감이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광풍 뭐 누구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만난 강도 때 도덕지에 사건 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머무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의연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의연함을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때문에 돼요. 그 평강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와 감사함으로 얻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애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파라크라토스, 내 옆에 계신 조언자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컨설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컨설테이션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transcending이라는 단어, transcend human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Horace Spafford라는 분이 계신데요. 호라시오 스파포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린드 대학교의 교수고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가리키고 또 신학도 가리키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또 무디 선생님, 그분과 이렇게 사역 동역자세요. 귀한 사람인데 또 굉장히 부자시고 학자인데 또 뭐 이렇게 시카고에 적지 않은 사이즈의 그 백화점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1873년에 그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티의 반이 그냥 불타버려요. 그 와중에 무디 신학교도 불타서 날아갔고 이 사람이 경영하는 그 백화점도 불탔어요. 근데 이분이 그 화재 전에 이제 아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슈갈리 케이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영국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관계된 백화점도 불탔지만 지금 무지 신학교 이게 또 불탔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었고 이미 지불된 그런 여행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인만, 아이 넷과 이제 부인을 이제 런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시카고에 남아서 수습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정보를 받아요. 아내가 런던에 도착했는데 온 정보에 의하면 타고 가는 배가 이제 대서양 한가운데서 좌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구명정에의해서 아내가 이제 구인이 돼서 런던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이 넷이 다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아내가 지금 뭐 전벌을 보냈다고 해서 전벌을 받았지만 이 남편이 막 너무 깜깜해지는 거예요. 재산이 뭐 없어지면 없어졌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 네 명이 지금 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런던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너무 막 상한 가슴으로 시카고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위로하셨지만 깨진 가슴 분쾌하고 가는데 특별히 자기 아이들이 빠져 있을 것 같은 그 사고 지점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상한 마음으로 막 감당하지 못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이 스페포드가 나중에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평강인가 자기 지성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스펙보드를 그냥 감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내내 런던에 도착하기까지 또 아내를 위로하는 모든 그 과정에서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스펙포드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 결국 이제 와이프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삶을 마감하시는데요. 이분이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위로, 이 위로를 시로 이렇게 적어요. 시로. 그 시를 나중에 누가 이제 곡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노래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이에요. 공중의 마귀는 날 삼키려고 늘입 벌리고 달려들지만 주 예수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때로 내가 죄 가운데서 헤매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주시니 내 영혼 늘 편하다. 공중에 주님 임하시더라도, 나팔 소리 나서 이제 주님 임하시더라도 내 영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참 편하다. 왜요? 예, 그 기도와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 바울에게도 당연히, 바울 당연히 그 평강이 있었을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태연하고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바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카톤, 엔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더 인텐시파이 됐을 거예요. 확실하게 내 영혼 속에 확실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요 어차피 끝나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 그 보는 운동 가운데 제일 재밌는 운동이, 저 경기가 뭐죠? 박빙이죠, 박빙. 이겼다 졌다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팀인데 초반전, 중반전 계속 지는 거예요. 으다 터져갖고, 아니, 꺼버리자, 꺼버려. 이거 완전 디프레션이다. 끌라 그랬는데 갑자기 역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랩터스 같은 경우 막 15점 차이 나고 끝났다 이거 뭐 10분 남았는데 끝이다 했는데 10분 만에 그냥 뒤집었어요. 이거 정말 신나거든요. 막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그런 게임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안 보시나요? 안 봐도 할수 없지만. 저는 이게 수요 집회 마치면 그 촌장님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수요일 날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그꼭 이렇게 그 랩터스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10분, 5분,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특별히 뒤집을 때. 우리들 나라의 어떤 그 전쟁, 뭐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냥 스코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 끝이 어떻게 끝날 건가 결정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로 세상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라의 전쟁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지금 우린 사실은 그렇지만 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뭘 살고 있죠? 지금 중반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반? 글쎄. 사실 지금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져도 괜찮고, 광풍이 몰려와서 으덧 터져도 괜찮고, 뭐잘 나가도 괜찮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중반전에 좀뭐 지는 것도 재밌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팀에 지금 끼어 있나가 중요한 거지. 왜? 스코어는 결정난 거니까. 그게 우리 에스카톤, 엔드비전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확실히 드러나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비전이거든요. 기독 가운데 확실해졌을 거예요. 김정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저 장수하셨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 총장하시던 분이세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시편. 제가 그분께 시편 묵상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학자세요. 이분이 뭐 장수를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는 분이었던 게 이분이 20살 때 심하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기.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마산 요양소에 이제 가서 죽을 날 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요양소죠. 호스피스 같이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주님 위해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폐결핵 걸린 거예요. 폐결핵. 그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예, 물론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나중에 예, 우리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신학자로 이름을 남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20세 때 23살 때 마양 마산 요양소에서 그 죽는 날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긴 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었죠. 물론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 날인데 내가 죽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기도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그러나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에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아, 자신감.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겨울이 와도 좋고 봄이 와도 좋고 교통사고로 죽어도 좋고 양로원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좋고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전반전 후반전 쓸 때 남들보다 좀 뒤떨어졌었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파이널 스코어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도 좋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도 좋고 안 서도 좋고 주님 계획이 변경되어서 오늘 밤에 주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넌 이센셜들이 어떻게 펼쳐지든 관계치 않겠다. 상관없다. 왜? 어차피 우리는 파이널 빅토리, 마지막 승리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속에서? 광풍 속에서. 2017년 마지막 날인데요. 1년 돌아보시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다 그렇게 생각 회상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아 정말 잊고 싶은 해였다. 너무 아팠다. 너무 힘들었다. 기억하기 싫은 상처를 받은 해였다. 이렇게 회상되어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2017년 기억하십시오. 중반전이에요. 중반전입니다.
파이널 스코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어차피 승리하실 것이니까. 예. 잘 되신 분들은 교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겨울이든 봄이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피차 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위닝팀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상금을 향해서 달려왔는 거예요. 2018년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해 맞는데, 새로운 각오로 주가 주시는 표때 하나님 나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